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 TV입니다. 오늘은 굴착기 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3일 완성, 기출 스피드 문답안기 300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공유합을 나타내는 기호 중에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것은, 자, M자 있는 동그라미가 있네요. 요건 모터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화살표로 회전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건 회전형 전기 액추에이터다. 액추에이터에는 모실 있죠, 모실? 모터와 실린더 중에 약자 M으로 표시한 게 모터. 회전한다. 회전형 전기 액추에이터입니다. 자, 액체의 일반적인 성질은, 자, 유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법칙인 파스칼의 원리를 떠올리시면 돼요. 액체, 유체는 힘을 전달할 수 있고 운동을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운동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모두 맞고요. 하지만 액체는 압축할 수 있다? 자, 틀렸습니다. 액체에 압축되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서 힘과 운동을 전달하죠. 액체는 압축할 수 있다. 틀렸다. 유압 실린더를 교환 후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항은, 유압 실린더 교환 후에는 엔진을 저속으로 공회전시키고 공기 빼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속 공회전시킨 후 공기 빼기 작업을 실시한다. 뭐 할 때? 유압 실린더 교환했을 때. 저속 공회전 공기 빼기입니다. 고속 공회전 공기 빼기 아니다. 자, 유압 모터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자, 유압 모터 특징은 소형 경량으로 큰 출력을 낼 수 있고 속도나 방향 제어가 용이하다. 그리고 큰 특징이 무단 변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무단 변속이 용이하다. 유압 모터의 특징이고요. 가변 체인 구동으로 유량 조절한다. 오일 누출 많다. 밸브 오버랩으로 회전력을 얻는다. 모두 틀렸습니다. 유압 모터 특징은 소형 경량, 소음이 적고 작동이 신속 정확하다. 속도와 방향 제어, 그리고 무단 변속이 용이한 게 유압 모터고, 단점도 있죠? 공기 혼입이나 작동유에 먼지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자, 유압 장치 구성 요소 중에 유압 발생 장치가 아닌 것은, 자, 압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다. 유압 펌프, 엔진이나 전기 모터, 오일 탱크까지는 모두 유압 발생 장치입니다. 하지만 유압 실린더는 발생한 유압으로 구동을 시키는 작동 장치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유압 장치의 구성 요소 중에 유압 발생 장치는 펌프, 엔진, 모터, 오일 탱크 모두 발생 장치에 속하고 유압 실린더는 아니다. 자, 유압 회로 내에서 열이 발생하는 원인은 뭔가 뻑뻑하거나 마찰 부하가 많이 발생할 때 열이 발생하게 되겠죠? 작동유의 점도가 너무 높다. 뻑뻑하다. 열 발생 원인 맞고, 모터 내에서 내부 마찰이 많이 발생된다. 열 발생 원인 맞습니다. 그리고 유압 회로 내에서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된다. 뽀글뽀글 기포가 많이 발생되면서 온도 또한 높아집니다. 열 발생 원인 맞다. 하지만 반대로 압력이 낮다? 열 발생 안 하겠죠? 유압 회로 내에 작동 압력이 너무 낮을 때는 열 발생 원인 아니다. 자, 릴리프 밸브에서 볼이 밸브에 시트를 때려 소음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채터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채터링, 제잘제잘 수다 떨다는 뜻인데요. 엔진이 고속으로 회전할 때 볼과 시트 같이 붙어있는 접점이 매우 빠르게 붙었다 떨어지면서 기계적인 진동이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현상이 마치 수다 떠는 소음 같다 해서 채터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릴리프 밸브에서 볼이 밸브에 시트를 때려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현상이 채터링 현상이다. 자, 유압 장치의 오일 탱크에서 펌프 흡입구에는 오일 여과기 스트레이너를 설치합니다. 펌프 흡입구에 스트레이너 설치하고 복귀구, 그러니까 펌프 흡입구와 탱크로의 귀환부, 복귀구 사이에는 배플 플레이트, 경비판을 설치한다. 맞고요. 그리고 펌프 흡입구는 이 탱크로의 귀환부, 복귀구로부터 될 수 있는 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설치합니다. 보통 복귀관로를 통해서 유입된 오일 상태는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물을 가라앉힐 수 있는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흡기구와 복귀구는 되도록 멀리 떨어뜨린다. 그래서 펌프 흡입구가 탱크 가장 밑면에 설치되면 안 됩니다. 가라앉은 찌꺼기를 다 흡입할 수 있다. 그래서 펌프 흡입구 탱크 가장 밑면에 설치한다. 틀렸습니다. 자, 유압 장치에서 내구성이 강하고 작동 움직임이 있는 곳. 작동 움직임 바로 나오죠? 플렉시블 호수입니다. 유연하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플렉시블 호수가 유압 장치에서 작동 움직임이 있는 곳에 사용하기 적합한 호수다. 유압 장치에서 내구성 강하고 작동 움직임이 있는 곳에 플렉시블 호수 사용합니다. 자, 재해 복합 발생 원인. 시사환이죠. 시설의 결함, 사람의 결함, 환경의 결함입니다. 품질의 결함 아니다. 재해 복합 발생 원인은 시사환이다. 자, 납산 배터리 액체를 취급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은 가죽으로 만든 옷, 무명으로 만든 옷, 화학 섬유로 만든 옷 다 부적합하고 고무로 만든 옷이 적합합니다. 납산 배터리 액체를 취급하는데 고무로 만든 옷 입는다. 자, 소화기를 사용해서 소화 작업 시 올바른 방법은 바람을 등지고 위에서 아래쪽을 향해 실시합니다. 바람을 등지고 위에서 아래쪽을 향해 뿌려준다. 위에서 아래쪽 방향 바람을 등지고 합니다. 소화기 사용. 자, 벨트를 플리에 걸 때 정지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 벨트를 플리에 걸 때는 정지 상태에서 한다. 천천히 저속 상태에서 한다. 틀렸습니다. 반드시 정지 상태. 복스 렌치가 오픈 렌치보다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볼트와 너트 주위를 완전히 감싸서 힘의 균형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 요거 찾으셔야 됩니다. 박스 렌치가 이렇게 뚫려있는 오픈 렌치보다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볼트와 너트를 감싸서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 재해율 중에 연천일률 계상식은 재평천이다. 재해자수 나누기 평균 근로자수 곱하기 천입니다. 재평천. 연천인율은 1년간 근로자 1000명당 몇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재해자수 나누기 평균 근로자수 곱하기 천으로 나타낸다. 재평천. 자,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은 주머니에 손 넣지 말고 좌측 우측 통행 규칙 지키고 물건 든 사람 만났을 때 즉시 길양보한다. 하지만 운반차 이용할 때 가능한 빠른 속도로 주행한다. 틀렸겠죠. 쉬운 문제. 산업 안전을 통한 기대 효과 중에 근로자와 기업의 발전이 도모된다? 자, 요거 찾으셔야 돼요. 산업 안전을 통해서 우리가 근로자와 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좀 두루뭉실한 대답 같지만 요거 답으로 찾으셔야 된다. 산업 안전은 근로자와 기업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자, 가스배관 파손 시에 긴급조치 요령으로 잘못된 것은 소방서에 연락한다 맞고요. 주변 차량 통제한다 맞습니다. 천공기 등으로 도시가스 배관 뚫었을 때 그 상태에서 기계를 정지시킨다. 기계 정지 맞습니다. 하지만 누출된 가스 배관에 라인 마크를 찾아서 후면에 밸브를 차단한다. 자, 우리는 가스 전문가 아니에요. 이렇게 오지랖을 부리면 안 된다. 가스 배관 파손 시 소방서에 연락하고 차량 통제, 기계 정지시키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 본인이 직접 맥가이버처럼 나서면 안 됩니다. 라인 마크 확인해 밸브 차단한다. 틀렸습니다. 자, 엔진에서 라디에이터에 방열기 캡을 열어서 냉각수를 점검했더니 기름이 둥둥 떠 있었다.
그 원인으로 맞는 것은 초빈출 문제죠. 실린더 헤드 가스켓 파손입니다. 자, 실린더의 피스톤 아래쪽에는 엔진 오일이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실린더를 식혀주기 위해서 실린더 블럭의 물재킷에는 냉각수로 가득 차 있는데, 자, 이 위쪽 실린더 헤드와 실린더 블럭 사이에는 이렇게 밀봉 역할을 하는 헤드 가스켓이 있죠. 자, 여기가 파손되었다. 안쪽에 있던 엔진 오일이 바깥쪽으로 새서 물재킷에 있는 냉각수와 섞인 다음 라데이터 쪽으로 흘러가서 방열기 캡을 열어서 냉각수 확인했을 때 엔진 오일 기름이 둥둥 떠 있을 수 있다. 자, 작업 후에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워주는 이유는 연료의 기포 방지를 위해서, 내일의 작업을 위해서 연료 탱크에 수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다 맞습니다. 연료를 가득 채워놔야 특히 겨울철에 연료 탱크 내에 수분이 응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기포 방지. 내일 또 작업하려면 연료를 가득 채워주는 게 좋겠죠? 하지만 연료의 압력 높이기 위해서 아니다. 연료 압력 높이기 위해서 연료 가득 채워주지 않습니다. 자, 축전지의 용량만을 크게 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자, 직렬 연결은 전압이 두 배죠. 병렬 연결은 전류가 두 배다. 자, 축전지의 용량은 전류와 관계 있으니까 병렬 연결을 하면 전류가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축전지 용량만을 크게 하고 전압은 그대로 하려면 병렬 연결법 써야 된다. 반대로 전압을 두 배로 하고 전류를 그대로 하려면 직렬 연결하면 되겠죠? 암기 방법은 유두병 압두직이다. 유두병 압두직. 유두에 병이 걸렸다? 죄송합니다. 유두병 압두직. 자, 엔진 오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겨울보다 여름에 점도가 높은 오일을 사용한다. 이 끈끈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도는 온도에 따라서 유동성이 차이가 나는데요.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좀 뻑뻑해지겠죠? 그러니까 점도가 좀 묽은 거를 써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고, 반대로 여름에는 온도가 높으니까 그냥 놔둬도 너무 묽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뻑뻑한 오일, 점도가 높은 오일을 사용한다. 자, 요게 맞는 답이네요. 자, 그 아래 것도 보면 엔진을 시동한 상태에서 엔진 오일 점검한다. 자, 시동 끄고 합니다. 거품이 많은 게 좋다? 자, 오일에 거품 많은 건 좋지 않아요. 연료든 윤활유든 거품 많은 건 좋지 않다. 자, 오일의 순환 상태는 오일 레벨 게이지로 확인한다. 자, 레벨 게이지로는 순환 상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엔진 오일이 어디서 막혔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게이지로는 알 수가 없죠. 순환 상태 확인할 수 없다. 자, 냉각 장치에서 수온 조절기, 서머스탯의 열림 온도가 낮을 경우 나타나는 것은, 자, 수온 조절기는 냉각수 수도꼭지라 생각하면 쉽다 그랬죠. 보통 80도 정도에서 열리는데 열림 온도가 더 낮다. 더 일찍 열리게 되면 기관이 관행되겠죠. 엔진 온도가 낮아져서 워밍업 시간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수온 조절기 열림 온도가 낮다. 워밍업 시간이 길어지기 쉽다. 기관의 실린더 수가 많을 때 장점은, 자, 4기통 엔진보다 6기통, 8기통 엔진의 장점이 뭘까?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통 기통 수가 많을수록 소음 진동이 적고 가속성과 출력은 높습니다. 그래서 회전력 변동이 쉽고 회전의 응답성이 양화다. 소음과 진동이 적고 가속이 원활하고 신속하며 출력이 높다. 모두 실린더 수 많은 경우 장점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술력을 요하는 거겠죠? 자, 흡압동 빼 원활한 사이클을 6개, 8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흡입공기의 분배가 쉽다 틀렸습니다. 흡입공기의 분배가 어렵다. 예열 플러그가 15에서 20초에서 완전히 가열되면, 자, 요건 정상 상태입니다. 자, 예연소 실식 엔진에서 예열 플러그가 15에서 20초 사이에서 완전히 가열되면 요건 정상 상태이다. 자, 펜벨트와 연결된 풀리는 발워크 발전기 풀리, 워터펌프 풀리, 크랭크축 풀리입니다. 펜벨트와 연결된 풀리는 발워크 발전기 풀리, 워터펌프, 크랭크축 풀리입니다. 오일펌프 풀리 아니다. 발워크. 자, 전류의 자기작용을 응용한 것은 모터 아니고 발전기입니다. 왼전 오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 모터의 원리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의 원리인데, 자, 오른손으로 그린 것 같이 이런 모양을 했을 때 엄지와 검지를 각각 도체의 운동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으로 놓았을 때 중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다. 이러한 전류의 자기작용을 응용한 것이 발전기입니다. 디젤 기관이 시동되지 않을 때의 원인은 연료 계통의 문제 혹은 배터리의 문제죠. 연료 부족하다, 연료 계통에 공기 차 있다, 연료 공급 펌프가 불량해서 연료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다. 디젤 기관 시동 불량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기관의 압축 압력이 높다? 자, 압축 압력 높으면 시동 잘 걸립니다. 압축 압력이 낮을 때 시동 안 걸린다. 건설기계 장비 작업 시 계기판에 냉각수 경고등이 점등했다. 가장 적절한 조치는 일단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오면 작업 중지합니다. 그리고 점검 정비를 받는다. 즉시 작업 정지. 요게 중요하다.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조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오일량 점검한다. 냉각수 경고등이니까 냉각수량 점검이지 오일량 점검 아니겠죠. 자, 냉각수 보충하는 건 맞지만 작업 모두 끝내고 그때 하지 뭐 하면 안 된다. 자, 라디에이터를 교환한다.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일단 작업 중지하고 적절한 점검 및 정비를 받습니다. 자, 광 속에 다니는 루멘입니다. 광선 속이라고도 하고요. LM으로 표시하는데 광원이 보내는 빛의 양을 나타냅니다. 루멘. 광 속에 다니다. 자, 칸델라는 광도의 단위고요. 빛의 세기를 나타낸다. 칸델라. 조도의 단위가 럭스고요. 면적 당 루멘을 뜻합니다. 럭스. 광 속에 다니는 루멘이다. 자, 축전지 전해액의 비중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해액의 비중을 측정하면 축전지의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 보기. 유리 튜브 내 전해액을 흡입하여 뜨개 눈금에는 흡입식 비중계가 있다. 자, 있습니다. 흡입식 비중계. 그리고 측정면에 전해액을 바른 후 렌즈 내로 보이는 맑고 어두운 경계선을 잇는 광학식 비중계도 있다. 자, 있겠죠? 자, 하지만 전해액은 황산에 물을 조금씩 혼합하도록 하여 유리막대 등으로 천천히 저어서 냉각한다. 자, 요게 틀린 답인데요. 자, 전해액을 만들 때는 반드시 다량의 물에 황산을 조금씩 혼합해야 됩니다. 황산에 물을 붓는 게 아니고 물에다가 황산을 넣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끓어넘친다. 전해액은 물에다가 황산 넣는 거예요. 전 황물 아니고 전물황이다. 전물황. 자,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코일 내의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는 법칙은 렌즈의 법칙입니다.
유독 기절력의 방향은 자속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 방해하려는 놈은 렌즈의 법칙이다. 자, 원리를 상세히 알 필요는 없고 우리는 왼정 오바라고 방해하는 녀석은 렌즈다. 자, 요렇게만 외웁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 모터의 원리,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의 원리다. 그리고 유독 기절력의 방향을 알아내는 렌즈의 법칙은 코일의 자속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이 녀석, 방해하는 녀석은 렌즈다. 이렇게 외웁니다. 자,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로 건널목의 가장자리로부터는 10m 이내에 주정차 금지입니다. 10m 이내에 주정차 금지다. 어디? 건널목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에 주정차 금지. 자, 무한계도식 굴착기에 부품이 아닌 것은 유압펌프, 오일쿨러, 주행 모터 모두 무한계도식 굴착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재이음은 요건 타이어식, 구동축이 필요한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필요하죠. 자재이음, 유니버셜 조인트라고 하죠. 십자축 이음이라고 하는데 축과 축을 연결시키는 부품으로 유압 모터로 동작하는 크롤러형 무한계도식 굴착기에는 없다. 자, 기관을 시동하여 공회전할 때 점검해야 될 사항은 오일 누출 여부, 냉각수 누출 여부, 배기가스 색 점검합니다. 하지만 자, 운전석에 앉아서 공회전하는데 기관의 펜벨트 장력 점검할 수 없겠죠? 본네트 열어서 확인해야 되는 기관의 펜벨트 장력은 공회전 시 점검 사항 아니다. 자, 엔진, 기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물통로에 해당되는 것은 워터 재킷이죠. 실린더를 둘러싸고 실린더 블럭 내를 순환하면서 기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물통로는 워터 재킷이다. 물 재킷. 여과기를 설치 위치에 따라 분류할 때 관로형 여과기의 종류에는 라리압이 있습니다. 라리압, 라인 여과기, 리턴 여과기, 압력 여과기 있다. 하지만 흡입 여과기 없습니다. 관로형 여과기에는 라리압, 라리압 있다. 흡입 여과기 없습니다. 굴착기의 하부 구동체 구성 요소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은 트랙 프레임, 주행용 유압 모터, 트랙 및 롤러 모두 하부 구동체 구성 요소 맞죠? 하지만 부음 실린더, 작업장치입니다. 상부 회전체와 작업장치에 부음을 연결해주는 부음 실린더, 작업장치 요소지 하부 구동체 요소 아니다. 쉬운 문제. 다음 중 액추에이터의 입구 쪽 관로에 설치한 유량 제어 밸브로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는 자, 유압 회로 종류 미터 인, 미터 아웃, 블리드 오프 중에 입구 쪽 관로는 미터 인이죠. 인. 미터 아웃이 출구 쪽 관로. 그리고 불필요한 유량을 불어버린다. 블리드 오프. 이렇게 유압 회로의 종류가 있죠. 입구 쪽 관로는 미터 인. 자, 차마 서로 간의 통행 우선순위는 당연히 긴급 자동차가 제일 우선이고, 긴급 자동차 외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마지막으로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 외 차마. 요런 순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해된다. 자, 그림의 유압 기호는 무엇을 표시하는가? 자, 요렇게 생긴 거는 유압원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에 유압원이 있다. 유압펌프죠? 자, 요런 모양 나온다. 유압펌프 찾으십시오. 자,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이 안전기준 넘어 안전기준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은 승차 인원, 적재 중량, 적재 용량은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까지 초과해서 운행 허가할 수는 없다. 승차 인원, 적재 중량, 적재 용량 다 안전기준 초과해서 운행 허가할 수 있지만 속도는 안 됩니다. 속도는 안 된다. 자, 무한계도식 건설기계에서 트랙 장력 조정은 자, 긴도 조정 실린더로 합니다. 주행 중에 트랙 장력과 방향을 제어하는 것이 아이들러죠. 유동륜 아이들러는 주행 중에 조절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무한계도식 건설기계에서 트랙 장력 조정은 긴도 조정 실린더가 움직이면서 하는 겁니다. 이 긴도란 말이 팽팽한 정도로 장력과 같은 뜻이죠. 트랙 장력 조정은 긴도 조정 실린더로 한다. 자, 유압 모터와 유압 실린더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모터는 회전 운동, 실린더는 직선 운동이죠. 너무 쉽다. 모터는 회전 운동, 유압 실린더는 피스톤과 함께 직선 운동을 통해 동력을 생산한다. 자, 공동 현상이라고도 하고, 이 현상이 발생하면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양정과 효율이 저하되는 현상은 캐비테이션 현상이죠. 우리가 물속에서 프로펠러가 막 빨리 돌 때 기포가 막 발생하면서 소리도 심하게 납니다. 자, 이런 현상이 물속이 아니라 엔진 오일이나 작동유, 연료 등과 같은 유체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동일한 현상이 바로 공동 현상, 캐비테이션 현상이다. 소음 진동 발생, 양정과 효율의 저하를 가져옵니다. 자, 전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 검사 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일 때는 과태료 2만 원입니다. 전기 검사를 안 받았는데 아직 만료되고 30일 이내다. 과태료 2만 원 내고 전기검사 받으면 됩니다. 자, 통고처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범칙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자는 즉결 심판에 회부됩니다. 통고처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범칙금을 기간 안에 납부하지 못한 자는 즉결 심판에 회부된다. 유압 작동유가 갖춰야 될 조건은 압축성이 없어야 되겠죠? 힘을 받았을 때 같은 크기만큼 전달해야 되는데 작동유가 압축돼서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리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압축성은 작아야 되고, 자, 열에 의한 부피 팽창에도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열 팽창 개수가 작아야 되겠죠? 열 팽창이 적어야 되니까 열 팽창 개수도 작을 것. 그리고 불이 붙으면 안 되니까 발화점이 높아야, 불 붙는 점이 높아야 됩니다. 발화점이 높을 것.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가 당연히 작아야 되겠죠?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가 작아야 된다. 자, 요걸 나타낸 것이 점도 지수인데요. 점도 지수가 높을수록 온도에 따른 점도 변화가 작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 중 건설기계의 장비 중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운전자 무게죠? 자, 역시 빈출 문제. 그리스와 연료, 냉각수, 이런 것들은 장비 중량에 다 포함되고 운전자 무게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상입니다. 굴착기 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3일 완성, 기출 스피드 문답암기 300제,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